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는 그 최근 한 7, 8년 동안은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. 왜냐? 이 유튜브 재생목록 때문에. 네, 요거 유튜브 재생목록 뭔가 그러시지 말고, 그 반에 꼭 유튜버가 장래의 희망이 있어. 그런 애들 보통 수업 시간에 뭐 해? 자, 잘하시네. 아, 이거 내가. 그런 애들 밤새 유튜브 하시고 주무시지. 근데 그런 애들이 잘 알잖아요. 너, 야, 유튜브 하는 사람 손 들어봐. 너, 우리, 네반 애들 신청곡 받아서 재생목록 만들어. 그러면, 제 인생이 풍요로워졌어요. 저 원래 음악 안 듣거든요. 바깥에 나가서 산에 가면 새 소리를 들어야지, 음악 소리를 들어. 그런 스타일인데, 그 악어 같은 놈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고르라고 하니까 친구한테 자기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. 그게 자기 트레이드마크처럼 돼. 그게 아주 정성스럽게 골라서 해가지고 수업 때 이제 나는 학습지 이런 거 그림사전 학습지 이런 거할때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거할때 틀어주면 애들이 그리고 신청한 애들이 반장이야. 그때는 야 조용히 해. 다 조용히 시키고.